AU 미성대학교 가을학기 채플 시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학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데 갚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과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각자가 가진 가치관과 생각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의 가치관을 두는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결말은 돈으로 망하기 쉽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사람들의 배신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폭넓은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만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때는 사사시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도구로 미디안을 사용하십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로아의 소생들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주로 이들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은혜의 도구로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본문에서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더불어 쟁론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기드온이 바알을 쳐부수었으나 바알은 기드온에게 어떠한 처벌도 내리지 못했음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을 위하여 진을 치는데 이스라엘은 하롯샘 곁에 진을 치고 미디안은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미디안의 병력은 13만 5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약 4분의 1의 전력입니다. 문제는 숫자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은 훈련된 군사였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농사를 짓다가 갑작스럽게 소집된 오합조의 지졸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관점이 드러납니다.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령하여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두려워 떠는 자들입니다. 적들의 숫자를 보고 겁에 질려서 떠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의 군대를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숫자에도 놀랐고 그들의 사기에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잔뜩 겁에 질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숫자도 많다고 하시면서 겁에 질린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은 겁에 질려서 두려워 떠는 자들입니다. 겁에 질려 떠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2만 2천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이 1만 명입니다.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을 기드온은 보았고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보이기 위해 기드온이 가져온 고기와 무격병을 바위에서 불살랐던 것입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것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이 통과하자 기드온은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험마저도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믿음이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도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완악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이 무서워서 숨어서 곡식을 수확하였습니다. 그것도 밀을 포도도 출해서 다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생기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이 침략하자 온 이스라엘에 사자를 보내서 군대를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므낫세와 아셀과 스보름과 납달리에서 온 군사를 향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 전합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성전을 승리로 이끌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였음에도 이스라엘 군대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등 뒤에서도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보이는 적들 앞에서 떨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여도 그 말을 듣기는 듣지만 들음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벌 떨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떠는 이들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이런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직장 현장에 온 선교사들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선교가 어렵다고 늘 불평불만합니다. 무시당하는 것이 싫고 거부당하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목회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오늘날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저는 개척교회도 해봤고 선교 목사도 해보지만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고통과 모욕을 다 당하였는데 예수를 따라 예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상황 앞에서 두려웠던다면 어떻게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그래도 편법을 쓰고 거짓을 행하는 믿지 않는 이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화인받은 양심으로 사는 이들 속에서 어떻게 순한 양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인데 영적 전쟁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누가 먹을 것을 주며 누가 천국을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자신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타적인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성도라면은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해 쓰고 수입의 10분의 1은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두 배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해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감하게 싸워서 이겼다고 자랑하고 다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매일 보여주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과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했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신앙의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서 도저히 믿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접하고 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막연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불신앙의 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나서 그 체험의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위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는지를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합당한 자를 선발하는 두 번째 기준은 전쟁에 임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사사기 7장 5절은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2만 2천의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남은 만 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또 한번 시험하십니다.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의 두 그룹으로 나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이고 그의 백성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300명의 용사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9700명의 군사와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자들은 사명을 망각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갈증을 치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적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방종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의 삶은 사단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매일이 미디안과의 군대로 표현되는 마귀와의 공격의 직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의 병사들이 긴장을 풀어버리고 임박한 전쟁에 대한 부지유와 무절대한 행동을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원대한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둘 다 등잔을 가지고 있었지만 반은 기름이 있었고 반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다들 등잔은 가지고 교회에 오지만은 성령의 기름, 충성의 기름, 헌신의 기름이 없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열매 없는 죽정이가 되어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자들은 군복을 입고 있는 채 서서 손으로 약간의 물만 마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마신 군사들은 보통 편안하게 마시는 방법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적이 오는지 사변을 긴장하여 감시하면서 물을 마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으로 긴장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함께 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분명한 사명을 가진 자들은 결코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 향하여서 손을 높여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리기 하는 선수와 같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군사는 300명에 불과합니다. 이 300명은 4,500대 1이라는 적군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의 용사들로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헤렘전쟁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300명의 용사들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은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적의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유쪽에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사사기 7장 14절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러서 적의 음성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 기드온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기드온은 자신들의 패배를 시의하는 적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진 기드온의 전략도 특별했습니다. 군제의 편제를 좌익과 우익, 본부대 등 3대로 나누어서 각각 100명씩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300명 전원에게 특이한 무기를 소지하겠는데 그것은 나팔과 핑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칼과 창과 방패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싸움의 무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빈약한 무기를 들고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군사들에게 기도하는 말합니다.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해라. 나의 믿음을 따라서 너희가 행하라는 작전 지시입니다. 기도하는 본부대를 자기가 직접 지휘하여 선발대로 삼고 선발대가 먼저 나팔을 불 때 좌익과 우익의 군대도 따라서 나팔을 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군대가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함성을 외치며 적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미디안 군대가 당황하여 갈팡질팡합니다. 미디안 군대가 서로 자기 동포들을 찌르고 베는 무창한 살육을 자행합니다. 이러한 전쟁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듯이 한 명이 천명을 쫓고 두 명이 임말명을 도망케 할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승리는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기드온과 300 용사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르는 소수의 자만이 이런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소수만이 승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열쇠가 너희의 지식과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모세의 모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선 우리들에게 필요한 무기는 오직 믿음과 순종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험한 인생길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디안과 기드온의 전쟁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한 믿는 자들의 삶에 태도가 없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깃발을 붙들고 나아가노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길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